제가 이번에 할 콘텐츠는 지금 바로 들어오는 유망해서 한번 지금 바로 자, 들어가자. 속종을 준비하는 어느 모바일 게임의 마지막 모습. 10월 26일 속종 예고. 전, 후. 오, 아이콘이 변했네. 앱 아이콘 흑백 노이즈로 변경. 최종 에피소드 1에서 6장 공개. 1장 클리어 시 인게임 채팅 기능이 삭제가 된대요. 헐, 2장 클리어 하면은 캐릭터 설정 소멸, 그리고 게임이 죽어가는 연출을 넣었고. 이건 또 뭐야? 5장 클리어 시 캐릭터 하나만 선택. 6장은 선택한 캐릭터만의 고유 최종 스토리로 진행. 12월 26일 최종 엔딩 공개. 모든 길드원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동시에 접속 버튼을 눌러야 참가가 가능한 인싸용 콘텐츠라는데? 뭔가 낭만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와! 안 돼! 뭐지 우리의 미래? 이제 곧 저희에겐 트위치가 이렇게 되겠네요. 야, 넘어간다! 이런 거 신고 소개팅 가면 사기죄일까? 소개팅용 압박 스타킹? 뭐 얼마나... 좀 심하지 않나 이거? 애초에 걸을 수나 있어? 이건 압박이 아니라 압축이야. 상대방으론 너무 당황스럽겠다. 여자친구 있는데 당연하 잠깐만 스타킹 좀 벗을게 했는데 부욱 하면서 이제 어 뭐지? 쉽지 않을까? 일본에선 한식이라는데 한국인은 모르는지. 무슨 세트야? 하나는 새우고 하나는 굴 같은 거 같은데. 뭔가 빨간 양념 같은 거에 재료를 묻힌 거. 김치. 배추를 묻힌 것만 김치로 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아. 결과 해산물 김치 탄생. 일본에선 소금 절이고 발효된 것만 다 김치라고? 이건 김치가 아니겠죠 혹시? 1. 반찬으로 쓰이는 끼와 참기름 양념이 들어간 요리 나물. 나물이란 게 특정 음식이 아니라 위 양념을 쓴 무침 요리를 총칭한다는 거 알게 돼. 결과 햇물이 삶은 달걀 나물 탄생. 보통 나물하면 약간 야채를 생각하지 않아? 채소 이거는? 고기? 아 뭐? 1. 고기를 구워서 숨숨하는 음식 삼겹살. 2. 오겹살이란 것도 있는 걸 보니 겹살이란 게 이런 요리를 총칭하는 그런 건가 보다. 결과 닭겹살, 오리겹살, 참치겹살? 이해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알기로 삼겹살이 진짜 그 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듣긴 했는데 이거는 아 뭐 맞춰보자. 뭘까 이거? 잠시만 계란을 올렸어? 아 뭐지? 어려운데? 육회? 두부조림? 1. 재료를 생으로 썰어낸데 노른자를 올린 요리는 육회. 그 결과 두부 육회, 아보카도 육회 탄생. 이게 진짜라고? 이외지. 물론 여기 나온 음식들이 다 맛있긴 하겠는데 이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 반년간 짝사랑한 동기한테 고백한 결과 정말 너무 좋아서 내 마음 한 번만 전해보고 싶어서 용기 내서 고백했어. 근데 걔가 한숨 푹 쉬면서 화난 표정으로 내가 싫어할 것 뻔히 알면서 굳이 고백하는 너의 심리가 뭐니? 말문이 막혀서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쳤다. 근데 말이 너무 심했다. 아지야 사랑해? 내가 싫어할 거 알면서 뻔히 그렇게 말하는 심리가 뭐지? 라고 할 뻔. 다음 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갈리는 바나나 취향. 1번은 뭐 풀떼기 아닌가요? 7번! 아 난 7번 좀 빡센 게 7번쯤 되면 이제 강에 벌레가 생기거든. 3번에서 4번? 3번도 풋풋해서 맛있는 것 같아.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것. 님들 인스타 유행하는 건데 본인 키에 1.089 곱하면 남자 1대 키 나온대요. 나는 몇일까? 170 곱하기 1.089. 아우 185? 옆방 키 아니냐고? 옆방보다 한 2, 3cm 큰 느낌이려나? 알파메일 덜덜. 어 형이야. 야 넘어간다. 요즘 프리미엄 고시원 근황. 고시원 고급화 노선을 탄 고시원 프랜차이즈 브랜드. 월세 42에서 65만원 정도. 돈을 주더라도 깔끔한 곳에서 사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원룸이랑 뭔 차이임? 아 원룸은 주방시설이 있고 고시원은 없다고 하네. 저 가격이면 원룸 사면 안 돼? 원룸은 보증금이 필요하고 고시원은 필요하지 않거나 있어도 매우 낮음. 이거를 다 미리 자주 나올 답변을 해줬구나. 그러니까 나도 싱크대 없는 건 불편할 것 같아. 사육사 선에서 자란 판다의 버릇. 판다는 엄마한테 대나무 꺾는 스킬을 배우지만 저 판다는 사육사 선에 자람. 사육사가 가르쳐줘야 하는데 판다는 쉽게 꺾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꺾을 때 인상을 쓰게 되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 와 진짜였구나. 아 귀여워. 이거 사람을 보고 따라하네. 판다 친구들 완전 인기 많다던데. 우리 바오 자매들인가? 갈 때까지 가버린 바럴드. 근데 포켓몬 모드 만든 사람 뭐 고소당했다 이런 말 있던데 진짠가? 아 바로 내려갔대요? 아...
캐트론 후원 열어놓은 사람이라 바로 고소먹음. 아헤이, 그거는 이제 선 넘었다. 아유, 왜 그랬대. 남자에게 개빡센 이지선다. 뭐가 빡센 거야? 완벽한 막대와 완벽한 돌? 어렵다고? 뭐가 어려운 거야 지금? 난 돌은 이해가거든? 왠지 매끈해서 소장하고 싶게 생겼잖아. 근데 칼은 잘 이해 못하겠어. 나무 막대기로 놀 수 있잖아. 자연산 천연검을 얻어서 못 참는다고? 아, 어쩐지. 어디 등산 가면 꼭 남자애들이 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 등산의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가 있나 했는데 이런 용도였구나. 데리고요. 요즘 꼬치구이 와 대박. 괜찮은데? 와, 시간 지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익는겨? 아 좋다. 이런 거 단체로 막 어디 놀러가가지고 하나씩 뽑아먹으면 개맛있을 듯. 늑대녀와 곰남 커플? 와 진짜 동물이 나와서 당황스러운데요? 같이 왜 다니는 걸까? 늑대는 근데 보통 같이 다니지 않아? 그냥 비상식량인 걸까? 둘이 어렸을 때 혼자 외롭게 떨어졌다가 서로 발견하고 친해진 걸로 추정. 아 그렇구나. 궁금해. 이런 동물들한테도 정말 우정이란 게 존재할까라는. 뭔가 배가 고플 때 아 귀찮은데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취향 관리는 짜장면 먹는 거. 맛있겠다. 고춧가루 뿌리기. 고춧가루는 넣어도 적당히 맛있던데. 오 식초도 뿌리는구만. 식초랑 어? 부어먹는 건 처음 본다 내가. 우와 진짜? 나 그거는 봤어. 근데 짜장면에 엽떡 같이 섞어먹는 거 엽떡 처음 들어봤다고? 진짜 그렇게 먹던데. 홍콩에서 유행하는 밥 지어먹는 법? 그땅 버블로 밥을 지어? 아 진짜야 이거? 아! 나 힘들어 너무. 뭐 약밥 느낌으로 먹는 걸까요? 아 근데 나는 불가능. 어우 일반 밥처럼은 못 먹겠다 일단. 디저트라 생각하고 만들면 나는 괜찮을지도? 근데 나는 밥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머릿속으로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라고 잡혀있다 보니까 구조화가 일어나요. 집돌이 집순이 장아진다. 1.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모두 스케줄이다. 2. 밖으로 나온 김에 밀어놨던 일을 모두 처리한다. 3. 막상 나가면 재밌지만 나가는 과정이 귀찮다. 4. 한 번 외출하고 돌아오면 재충전이 필요하다. 5. 약속이 깨지면 은근 기쁘다. 그 외에 뭐 핸드폰만 쥐고 있으면 심심하지 않다. 집에 있어도 세상 먹고다 반나절 이상 놓을 수 있으니까 집 밖으로 나온 밤이니까 방꿈이 1만 있으면 좀 근데 이거는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듯. 몸이 괜찮고 날씨가 좋아 그러면은 아 밖에 나갈까 싶은데 좀 피곤하고 날씨도 안 좋아 그러면은 아 집에 있는 게 최고지? 그런 느낌이죠. 그냥 산다 vs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누르면 1,000억을 당장 지급받을 수 있음. 반현재 나이에서 30년이 플러스됨. 세상과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누른 사람만 노년에 가까워지고 신체적 기능도 나이에 맞춰서 변화함. 당신이라면 그냥 산다 누른다. 나였으면 이 버튼을 들고 바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 몸쪽으로 이렇게 디디디디디디디 30년 플러스가 계속 되다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근데 만약 내가 눌러야 된다 하면 그냥 산다. 데리고요. 일본의 특이한 음식. 1300년대부터 전해온 음식으로 이름은 단풍잎 튀김. 덴푸라 일본의 음식이라던데? 와 진짜구나. 진짜 튀기네. 무슨 맛 날라나? 이제 한국에서 깻잎을 먹을 때 외국인들이 가끔 이상하게 보는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직접 산에 올라가 단풍잎을 채취하는 당인은 노란 단풍잎은 줄기가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요리할 수 있지만 붉은 단풍잎은 먹을 수 없다고 한다. 일본 뽀키쿠마. 할아버지의 인생 최고의 술안주 만드는 레시피. 할아버지들의 베스트 레시피를 가차로 구매할 수 있네. 와 근데 진짜 하나하나 손으로 썼대. 이거는 궁금하다. 우와! 오 진짜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전파해도 되는 거야? 뭐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언젠간 해볼까? 야 넘어간다! 호불호 갈리는 여행 코스. 어? 우주인가요? 이야! 우와! 일반인 대상으로 지구가 훤히 보이는 우주에서 볼일 보는 우주 화장실을 개발 중이래. 와 우주를 보면서 화장실에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내년에 오픈할 예정이고 조종사 1명, 승객 8명이 동그란 우주선을 타고 6시간 비행을 한다고 하네. 으악! 개당 1억 6,900만 원! 근데 그게 1,600장 팔렸다네요? 저거 가기 전에 똥 3일 정도 참아야겠네. 진짜. 아이 디라와! 일단 오늘 유망의 스파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빠바루!